우리 이제 중급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뭐가 나오냐? 이제 초과정에는 오행의 이제 생극부터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 중급 과정은 기본적으로 사주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주 전체를 바라보는 수 있는 실력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으면 이 수학 명리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정통 명리와 맹파 명리의 차이점하고 같아요. 정통 명리는 주로 사주를 풀 때 뭐를 합니까? 첫째, 신강 신약을 빼요. 그 다음에 신강 신약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신강 신약을 통해서 용신이 나와요. 용신. 용신. 두 번째, 뭐를 합니까? 격국을 따져요, 격국. 격국이라는 건 뭐예요? 사주의 그릇을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 이 사주,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릇이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어? 관을 하는 놈인지, 장사하는 놈인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크게 이 격국을 갖고 따져요. 근데 이 격국이 보니까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격국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가 아닌데 다가 아닌데도 한 60개 돼요. 60개. 격국 용신만 해도 60개가 돼요. 그 이 격국 용신에 보면 뭐냐면 뭐가 있어요? 내격, 외격. 특수격. 사주를 보고 격국만 찾기도 힘들어. 왜? 우선 신강신약 찾기가 어려워. 신강신약이. 아마 정통을 공부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신강신약. 신강신약이 잡히면 용신은 그냥 자동으로 잡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힘들어요? 거기에 신강신약이 힘들고 두 번째? 격국용신약, 격국이 격국. 그래서 이 신강신약하고 격국 따지다가 지쳐가지고 명리 공부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명리, 지금 아마 정통명리 뭐 20년, 30년 근무한 사람한테 가서 신강신약하고 격국 잡아보라고 그러면 아직도 다 헤매요. 명확하게, 물론 쉬운 거는 잘 하는, 누구나 하는데 좀 까다로운 거 갖다가 한번 이거 신강입니까? 신약입니까? 또 이게 무슨 격으로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를 명확하게 자신감 있게 답변하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유명한 정통명리 자기가 뭐 책을 뭐 수십 권 쓰고 뭐 아무리 도사라고 하는 분도 이거 두 개 갖다가 물어보면 까다로운 거 갖다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변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학 명리에서는 이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강신약 대신 뭐를 봅니까? 신강신약 대신 수학 명리에서는 딱 두 가지를 봐요. 간지의 허실. 그렇죠? 자, 천간이 강하냐, 약하냐. 응? 그렇죠? 간지허실. 간지허실이라는 거 쉽죠? 쉬워. 자, 천간이 지지에 뭐를 뒀을 때? 비겁이나 인성을 두면? 이제 지지로부터 생을 받던지 아니면 지지에 비겁을 둬갖고 뿌리가 있으면 무조건 뭐야? 강, 허. 실이죠, 실. 지지에 식상이나 재나 관성을 두면 허. 아주 간단하잖아요, 간단해. 그 다음에 또 뭐를 봐요? 뭐를 봐? 세력을 보잖아, 세력.
세력을 보잖아요. 세력. 이 세력을 볼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목화 플러스 조토, 그 다음에 금수, 플러스 습토. 아니, 사주를 보고 목 못 찾는 사람 있고 화 못 찾는 사람 있어요? 또 조토가 뭔지 못 찾는 사람 있어요? 명리 공부한 사람 치고 목이 뭔지 화가 뭔지 응? 조토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100 요거 확률 요거 구분하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100% 100% 구분할 수 있다. 명리 공부하는 사람. 목화와 조토, 금수와 습토 요거 구분하는 거 이 세력을 이렇게 목화와 조토세, 금수와 습토세 이렇게 세력 나누는 거 못하는 사람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100%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은 아마 명리 공부 아직 가불병정도 안 배운 사람 아니면 가불병정만 배운 사람들은 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쉬워. 간지 허실하고 세력 이거만 구분하면 그러면 이거 이 격국은 한 60여 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격국을 몇 개로 보느냐? 몇 개 안 봐요. 뭐야 그러니까 관인상생. 그렇죠? 관인상생. 또 뭐 있습니까? 식신생제. 관인상생 얼마든지 관인상생 못 보는 사람 뭐 있어요? 식신이 재를 생하는 거 식신생제 이거 누구나 다 구분할 수 있다. 또 뭐가 있어요? 상관격 있죠 상관격. 사주에 식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구분하기 쉽잖아요. 어? 그다음에 조건. 자 수목 상관격이면 재관이 있나 없나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거 못할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재통관 관통계 사주에 재는 적고 관이 많으면 뭡니까? 재통관 사주에 관이 적고 재가 많으면 뭡니까? 관통계 아 이거 구분을 못하는 게 뭐지? 이게 기본적으로 요 정도 여기에 이제 보조로 쓰이는 게 있어요. 보조. 보조로 쓰이는 게 목에 뭡니까? 생사. 나무가 사른 나무냐? 죽은 나무. 요거. 또 뭐가 있어요? 묘. 묘격이죠, 묘격. 인묘를 이용하는 거야, 인묘. 그렇죠? 어. 인묘. 아, 다 들어, 글리 들어간다, 이 말이야. 들어오면 누구 거 될 거, 이렇게. 그 인묘 하는 거, 이런 거. 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추가적으로 이런 데다 하면은 뭐, 우리가 쓰는 게 이제, 그 환상하는 거 있죠, 환상. 이제 환상하는 방법. 환상이나 또 뭐예요? 이 대상, 대상을 이용하는 거, 그렇죠? 대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간지 간에 생관계에 있는 거, 대상. 대상이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내 거가 된다. 자, 재통관인데 재통관 대상이 내 거가 됐다. 그럼 뭐야? 재를 관리하는 사람, 그렇죠? 쉽게 쉽게 이렇게 환상, 뭐 이런 것들만 좀 몇 개 더 사용하면 돼, 사용하면. 그래, 이 정통명리에서 얘기하는 신각신약 못 잡고 격국계에서 그냥 헤매고 있을 때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격을 찾아서 사주를 풀어낸다. 그 복잡한 이 신각신약 격국용신 싹 버리고 요것만 갖고 사주를 푼다 이게.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말고 고통주 사용하는 거 세력, 아까 이거. 이 세력을 쓰는 거. 그렇죠? 세력도 목과 조토세, 금수, 습토세. 요걸 가지고 세력을 갖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사주를 푸는 방법 중에 간단한. 또 이제 정통명리에서 우리가 또 어려운 게 뭡니까? 정통명리에서 어려운 게. 이 정통명리에서 공부하다 어려운 게 뭐예요? 이 정통명리에서 공부하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또 뭐냐면, 신살이야, 신살. 그렇죠? 신살이야, 신살. 정통명리에 신살이 몇 개 있어요? 한 500개 돼, 500개. 한 500개 돼, 그래요, 신살이. 12 운성, 12 신살, 뭐, 공망, 응? 그 다음에 흉신, 길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실제 책으로 한 권이에요, 책으로 한 권. 여러분들 신살이, 신살에 관련된 책으로 이렇게 한 권이 돼요. 이 신살이. 별의별로 신살이 다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쓰는 게 또 뭐, 여기 공망. 12 신살, 12 운성. 12 신살도 12개 다 쓰죠?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영욕화 해가지고 그냥 다 써요. 그 다음에 12 운성도 뭐야? 절태, 양생, 목욕한 데 해가지고 12개 다 써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 격궁경진도 잡기 힘들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신사를 또 거기다 적용해야 되니까 이게 10년, 20년 공부해봐야 나 도레미 탑을 되는 거예요. 도레미 탑을. 근데 우리 그 이 수환명에서는 이 신살도 딱 간단하게 써요. 신살 뭐 씁니까? 신살? 이건 정통명리고, 이건 우리 수암 시점명리에서 쓰는 격국, 저기 신살이 뭐 있습니까? 첫째, 12 운성 있어, 12 운성. 자, 12 운성은 어떻게 쓴다? 딱 두 개밖에 안 쓰죠. 뭐만 써요? 왕, 세, 이렇게. 왕, 세. 두 개밖에 안 써.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계절 앞계절은 왕. 다음 계절 반대 계절은 세. 딱 이렇게. 왕세만 따지는 왕. 자, 12, 두 번째. 12 신살은 망신살과 뭐만 쓴다고 그랬어요? 겁살만 쓴다고 그랬어요. 겁살. 망신살, 겁살만 씁니다. 여기에 역마살이라는 건 있죠? 역마살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역마살은. 12신살에 역마살 쓰는 게 아니죠? 이거는 삼합에 충하는 삼합이죠? 충하는 삼합. 이렇게 해갖고 역마살, 요거를 일지나 월지를 기준으로 삼합을 만들어서 그 삼합에 충하는 삼합을 역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지에 인이 있으면 뭐야? 인오술. 인오술에 뭐가 역마야? 신자진. 그래서 신도 역마, 자도 역마, 진도 역마다 이렇게 세 개를 다 씁니다. 이런 식으로 역마살 수밖에 안 쓴다, 이 말이야, 역마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씁니까? 록과 양인 쓰죠, 록과 양인. 이 록과 양인, 이거 두 개 씁니다, 록과. 그렇죠? 어차피 정통명리에서도 뭐야? 록과 양인산을 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 예. 정통명리에서 록. 근데 여기에서 예, 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통명리에서는 토는 토끼리 막 록을 받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여기서는 뭐야? 화토? 화토는 같은 록이로 보죠? 어, 예를 들어서 무토의 록은 뭡니까? 산화, 병화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기토의 록은 오나 뭡니까? 정 이렇게. 그렇죠? 양인, 록과 양인. 요건 곧. 그 다음에 뭐를 씁니까? 공망이죠, 공망. 공망. 공망은 어차피 여기서도 쓰죠? 정통명리에서도 공망을 써요. 근데 정통명리에 쓰는 공망은 그냥 공망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험에서는 뭐를 써요? 공쌀과 망쌀. 이렇게 두 개 쓴다고 그랬죠? 어, 공쌀, 망쌀. 이렇게 두 개 씁니다. 근데 여기에 망쌀은 뭐라고? 12신살에 망쌀하고 같이 씁니다. 12신살에 망쌀하고 간다.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거를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쓰면 돼. 단순화시켜서 씁니다. 단순화. 단순화시켜 쓰지만 정확도나 그 내용, 심도를 따지면 이거보다 이게 훨씬 깊다는 거, 훨씬 깊다. 빠르고 깊다, 이게. 빠르고 깊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이 복잡한 거 싹 버리고 빠르고 쉬우면서도 깊게 볼 수 있다는 거, 깊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러한 걸 가졌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어쨌든 어렵고 힘든데 사주 풀기 어려운 이론하고 간단하고 쉬운데 깊이 볼 수 있는 공부하고 어떤 게 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깊게 볼 수 있는 이 공부를 해야죠. 10년, 20년 공부해도 확실치 않은 거, 그런 공부 뭐 하냐, 이게. 이거는 하면 할수록 확실하게, 확실하고 깊게, 간단하게 사주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암 실전 명리에 이제 이 사주를 풀다면 우선 정통명리 얘기하는 신각신약, 뭐 격궁금시 안 본다고 그랬죠? 안 본다. 그냥 한 주의 왕세나 어쩌면 한 사주의 세력만 본다, 세력. 어? 세력. 그 세력은 딱 두 개로 나눈다. 목화와 조토고 금수와 습토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그리고 너무 그 정통명리에서는 조우를 중요시해요. 그래 조우용신이라는 말도 있잖아. 그렇죠? 조우를 가지고 용신을 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물론 조우를 안 따지는 건 아니지만 조우를 그렇게 거기에 치중하지 않는다 이 말. 너무 조우에 치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원래는 저 용신이랑 기신 개념이 없는데 수암명리에서는 맹파에서는 이 용신 기신 개념이 없어요. 근데 수암명리에서는 이제 그거를 정통명리에 용신 기신이라는 개념을 좀 대입을 하는데 용어를 써먹는 거예요. 용어를 용신이다 기신이다 하는 용어를 써먹는 것이지 정통명리에서 얘기하는 용신 기신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쉽게 내 사주에 좋으면 용신, 내 사주에 나쁘면 기신 이렇게 그냥 한 논의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공부하는 데는 첫 번째 입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초 이론,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을 가지고 푸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상법이라는 게 상법. 유상법. 그래서 이 상법이라는 것은 그 간지의 상이 있고 간지의 상이 있고 궁의의 상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육친, 십신, 육친, 뭐 육친의 상이 있다 이게.
이 궁의 상이 있고 육친의 상이 있고 또 간지의 상이 있고 또 뭐가 있느냐면 간지가 서로 이렇게 복합된 상이 있어. 복합된 간 천간 십천간의 따로따로의 상이 있고 십이지지의 따로따로의 상이 있고 또 이렇게 간지가 합쳐져 있을 때의 상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묘다 신미다. 자, 신미라는 그 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천간에 신미라는 간지가 있으면 요게 이제 뭐 뭐를 뜻하냐면 신이라는 것은 매우 신자잖아요. 그렇죠? 이 미라는 건 뭐야? 토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 속에서 나는 매운 맛. 그럼 뭐예요? 마늘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신미가 내 돈이 됐어 저게. 어? 신미가 내 돈이 됐어. 그럼 이 돈을 뭐 갖고 돈 버는 거예요? 마늘로 돈 벌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이 그런 것들이 상법이야. 또 예를 들어 묘유충이 있다. 묘유충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혼합된 상법이야. 그리고 간지가 막 서로 혼합된 상법인데 묘라는 것은 뭐냐면 목이잖아. 목. 이 목은 뭐를 의미해요? 목은 영어로 뭐예요? 목은 영어로 스프링이잖아. 스프링. 봄이잖아. 봄. 이 봄이라는 것은 뭐야? 이렇게 출 튀어나간단 말이야. 수에서 목이 튀어나간단 말이야. 이게 스 튀어나간다고 해서 뭐야? 스프링이고 이건 뭐를 의미해? 출을 의미해. 출. 출. 그래서 이 목은 뭐를 의미해요? 출 나간다 이 말이야. 나가. 금이라는 것은 뭐래요? 금. 여기 그 수가 목이로 가서 화로 가가지고 금이로 오잖아요. 화가 다시 금이로 온다는 건 뭐예요? 요걸 갖다가 이제 수렴이라고 그래. 수렴. 그렇죠? 그래서 금에는 이 수렴 숙살지기가 있는 거야. 수렴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화가 금이로 온다는 얘기는 뭐야? 수렴한다는 거야. 도망가는 놈을 잡아 끌어 들어온다니까. 이건 무슨 뜻이 있어요? 입 들어온다는 뜻이 있어. 금. 목은 출이고 금은 입 들어온다는 뜻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출입을 나타낸단 말이야. 출입. 그러니까 뭐야? 유는 금은 또 뭐를 뜻해요? 돈. 그렇죠. 돈. 돈을 뜻해.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데야.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은행. 은행. 그래서 묘유충에는 이 금융기관 은행이나 어떤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상이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게 상법이야. 이게 상법. 이런 것들이 상법이라는 거야. 그걸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 실전 분석 기법이에요. 실전. 이거 실전 분석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실전을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요. 사주를 풀다 보니까 이 계속 사주를 풀다 보니까 어떤 축적된 노하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걸 갖다가 실전 분석 기법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재를 내가 취하는 것보다, 재를 취하는 것보다 식상을 취하니까 더 큰 돈이 들어와, 이거 말이야. 재를 취하는 것보다 식상을 취하니까 왜? 식상은 뭐야? 재의 원신이야. 재를 생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재를 내가 취하는 것보다 재를 취하는 게 더 큰 돈이 되더라 이 말이야. 응? 그런 것들은 뭐야 이건? 어떤 실전을 분석을 통해서 축적된 어떤 노하우가 되는 노하우가. 그 노하우. 그래서 정통 명리에서는
식상이 죄가 되는데 죄를 취하는 것보다 식상을 취하는 게 더 큰 돈인데 식상을 취하면 이게 죄가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실전분석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실전분석기법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재 보면 실전분석기법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구구단같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봐서 머릿속에 암기를 했다가 사주를 풀 때 써먹어야 돼. 그래서 실전분석기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다른데 어디 나와 있는 게 없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딴데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발췌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옛날 맹인들은 이런 내용들을 24시간 암기했다는 거예요. 24시간. 응? 그래서 이 실전분석기법, 요거는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 보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 암기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거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사주를 푸는 거예요. 사주를 풀어. 사주를 분석하는 거죠. 사주를. 그래서 그럼 그 기본 이론법이라는 게 뭐냐. 기본 이론법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 이 간지간에 이 발생하는 간지간에 발생하는 뭐입니까? 생, 극, 합, 뭐 총, 형, 파, 천, 묘 이런 거 있죠. 이 간지간에 이 발생하는 합, 총, 형, 파, 천, 묘 이런 거를 다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면 뭐를 찾아야 돼? 간지간에 발생한 합충형파 천묘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돼. 사주를 딱 보는 순간에 간지간에 발생하는 합충형파 천묘를 딱 한눈에 찾아내야 돼. 생극관계, 합충형파관계 뭐 이런 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합충형파 천묘를 3개월 동안 암기하라고 그래요. 이 공부 시작한 사람들한테 3개월 동안 반복해서 계속 암기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거의 한 7, 8년 강의했는데 3개월 동안 합충형파 천묘를 외우라는데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저밖에 없어. 저밖에. 저는 3개월간 이걸 했어요. 제가. 응? 그게 뭡니까? 명리구구단이라는 거예요. 명리구구단을 저는 3개월 동안을 눈만 뜨고 연습을 숙달을 시켰어요. 그래 이게 사주를 봤을 때 합충형파 천묘가 한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은 3개월 동안 그거 암기 안 한 사람들이야. 3개월 동안 생극 합충형파 천묘를 3개월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사주를 딱 보는 순간에 합충형파 천묘가 한눈에 쫙 보여버려요. 사주를 보는 순간에. 그건 기본이 되는 거야. 사주 푸는데 기본. 두 번째 는 두 번째는 이제 주빈책이라는데 주위 그러니까 그 주위라는 게 있는데 이 주위라는 건 뭐냐면 내 영역권을 얘기하는 거야. 나의 영역권. 나의 관할 내가 관할 구역을 얘기해. 쉽게 내 관할 구역.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돈이 있어. 돈이 있는데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는 돈이야. 그건 뭐야? 그건 쓸모가 없는 거야. 쓸모가 없는 거야. 내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돈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것이 내 거가 된다 이 말이야. 응? 이 빈이라는 건 뭐냐? 내 관할구역 밖을 얘기하는 거야. 관할구역 밖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내가 관리 통제가 불가능한 곳을 우리가 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주로 어디냐? 주인은 일시주야, 일시주. 일시주는 주의가 될 수 있는 거야. 왜? 일주는 나하고 누구야? 내 배우자죠. 어? 나하고 내 배우자. 여자 같으면 나하고 내 남편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통제할 수 있어? 시주는 자식궁이잖아. 그러니까 자식이 돈 벌으면 자식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 마누라가 돈 잘 벌어. 우리 남편이 돈 잘 벌어. 그럼 뭐야? 아니 내가 돈 잘 번 거하고 똑같잖아. 어렵게 살다가도 이 부모는 어렵게 살다. 우리 그 동료 중에 아주 어려워갖고 회식하면 회식비도 못 내요. 어? 회식비 만 원, 이만 원도 못 내가지고 맨날 그 저기 해둔 사람인데 어느 날 자식이 잘 돼갖고 돈 벌었더니 요즘에는 한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뭐 먹지도 먹어요. 응모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한 2-3천만 원 들여갖고 그냥 임플란트 그냥 한 여기 다 박아버렸어요. 그냥. 아들이 잘 돼. 자식이 잘 되니까. 또 어느 날 그냥 전철비도 없어갖고 전철비도 없어서 못 온다고 그랬어요. 전철비가 없어서 못 온다. 어디 좀 형님 저 이번에 뭐 있는데 뭐 오세요. 아니 뭐 회식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전철 타고 거기 오세요. 그러면 야 나 전철비도 없어 야. 아, 그 옆 사람한테 5,000원 빌려가지고 전철 타고 오셔. 내가 나중에 5,000원 줄 테니까. 아, 그러던 형님인데 아주 아들이 아주 그냥 차도 그냥 삐까만 차는 나중에 그 좋은 차 하나 사줘갖고 그거 갖고 다 몰고 다녀. 어? 그래, 자식이 잘 되니까 뭐야? 부모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일수준은 나하고 배우자하고 자식궁이니까 여기는 내 관할 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자식은 또 내가 통제하는 놈도 있지만 자식 못 통제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식은 잘 됐는데 이 새끼가 나 찾아보지도 않아. 아버지 엄마는 굶어 죽던 일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야 이거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저 천상 뭐가 해야 돼? 나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살아야지. 자식 깨워놓고. 그렇죠? 그러면 내 관할 구역이 뭐야? 나지. 나하고 일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때 일주. 일주만 가네. 일주. 근데 일주도 지지도 관할 구역이 안 될 때가 있어. 내 배우자도 통제가 안 되는 또 배우자 있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뭐야? 이제 일간만 내 관할 구역이 되는 거야. 그때는 마누라도 통제 못하는 사람은 아니면 자기 남편도 통제 못하는 사람은 뭐만 돼? 일간만 내 통제 관할 구역이 되는 거야. 월주나 열주나 연주는 이제 부모 자식 조상이니까 내가 통제가 안 되잖아. 그건. 그렇죠? 그거는 다 그러니까 비니까 되는 거야. 그건 비니까. 그래서 이제 일간만 이제 되는 경우에는 어떠냐? 이제 요거는 배우자하고 나하고 이제 일주가 주의가 되려면 일단 천간과 지지가 이 생극관계가 생겨야 돼. 생극관계가. 왜냐면 배우자끼리는 뭐야 다 생극관계가 생겨야지. 그렇죠? 남편이한테 생을 해주든지 아니면 통제, 극이라는 건 뭐야? 통제가 돼야지. 생한다는 건 통제할 필요 없이 알아서 해주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생극관계가 없을 때는 이 배우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유일하게 이게 뭐냐면 이 토일간 있죠. 토일간. 이 토일간들은 이 배우자 통제가 안 돼. 이게 왜냐면 무진이다. 무슨 관계 생겨요? 생관계도 아니고 극관계도 아니야. 이럴 때는 일간만 주의가 되는 일간. 지지로 들어와도 이게 주의가 안 돼. 이건 내가 관할이 안 돼, 통제가. 그러니까 내가 관할 통제를 하려면 무슨 관계? 생극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생극관계가 없으면 이때는 뭐야? 이 무토만 주의가 되는 거야.
진토는 주의가 안 돼. 왜? 나하고 생각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토끼리니까 무슨 생각관계가 돼야 안 돼? 안 된다. 무슨 관계가 안 돼. 관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이런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거에다가 뭐가 이제 여,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제 운이라는 게 와서 또 건드려줘요. 운. 그렇죠? 대운이나 세운이 와서 건드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주를 딱 보는 순간에 뭐를 해야 돼? 그, 이거, 이 주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간지. 저기 간지의 저 그 허실, 허실 관계. 응? 기본적으로 그 주의와 비니를 나누고 그 다음에 뭐야 간지의 허실 관계. 강한 놈인지 어떤 놈이 약한 놈인지. 그 다음에 간지간에 뭐라고 그랬어? 생극, 합충형파 천묘 이런 거. 그 다음에 간지의 이제 배치에는 이제 간지 배치가 있는데. 이 간지의 배치에 이 관계를 요 간지 허신이나 이제 간지 배치 관계 요런 거를 잘 빨리 판단해야 돼. 사주를 보면 이거부터 판단해야 빨리. 이거 딱 사주를 분석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딱 판단해야 돼. 아, 주위가 뭐 어디고 비니가 어디고 합충 관계는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간 이게 간지가 이게 강한 놈인지 약한 놈인지 허실 관계. 그다음에 그 간지 배치 자합 뭐 이런 거 있죠. 어? 자합이라든가 뭐 이런 건 다 뭐야 합충형파지. 응. 암합, 자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간지배치라고 그러는데 그 그런 관계 합충형파 쉽게 말하면 합충형파와 내구역, 남구역. 그 다음에 그 이런 간지 허실관계 이런 거다. 육친관계, 육친 여기에다가 이제 육친관계. 육친 관계도 이거 빨리 판단해야 돼. 근데 간지의 이제 생극 관계를 알으면 이 육친이라는 건 뭐야? 간지의 어떻게 보면 뭐야? 생극 관계죠. 육친이라는 건 간지의 생극 관계야. 다. 그래서 이런 간지의 생극 관계 이런 거를 갖다가 빨리 육친 관계도 빨리 판단해야 돼. 이 사주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재성, 관성, 식상 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한눈에 보여야 된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가르칩니다. 초급 과정, 중급, 고급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초급은 뭐 중급하고 고급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명리 공부를 해보니까 명리 공부는 반복해야 돼. 숙달, 숙달,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 숙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급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흩어졌어요. 이 초급 과정에서 한번 다 처음부터 끝까지 흩어진 겁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다 흩어진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중급 과정은 뭐냐 그럼 초급 과정은 한번 전반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초급 과정에는 주로 뭐가 핵심이냐면 오행의 생극, 오행의 생극. 그다음에 합충형파, 합충형파는 그 주로 이론 위주로 가는 겁니다. 이론 위주로, 이론 위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중급 과정에서는 뭐냐? 이 초급 과정을 기초로 해갖고 이론 플러스 실전, 이론 플러스 실전. 중급 과정은 이론 플러스 실전이 중급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급 과정에서는 사례를 많이 풀어요. 사례를 실제 이론 플러스 실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급 과정은 뭐냐? 이론 플러스 실전 여기에다가 이건 테마별로 테마별
이 집중 강의, 집중 교육이 되는 거예요. 테마별로 집중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마라는 게 뭐냐? 이제 직업,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은 직업.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직업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육친 관계, 육친. 자식, 부모, 뭐 배우자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 사주를 통해서 집어내는 거죠. 분석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재, 뭐 또 질병 관계. 그다음에 이제 그 질병 또 학력을 보는 거예요. 공부, 학력. 이 사주를 보고 아, 이 사람 공부가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공부하는 사주가 있고 공부 못하는 사주가 있다니까요. 머리 좋고 나쁜 건 관계가 없어요. 공부는 안 했어도 머리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통상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여건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외에도 또 뭐 차량 사고라든가 또 차량 사고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주 속에도 차량 사고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차량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차만 부서졌는데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그런 것들을 부르는 그다음에 이 생사 사람이 죽고 사는 이런 생사 문제 뭐 이와 같이 뭐 다양하게 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이때는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집중적으로 혼인 관계도 마찬 혼인도 마찬 혼인 이 사람은 결혼을 몇 번 하는가? 어?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혼하는 사람인데 부부간에 죽어라고 싸우는데 이혼 안 되는 이런 또 사주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아주 심도 있게 이제 이 테마별로 강의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섭렵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사주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뭐 그 격궁용신이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눈에 사주 보는 순간에 그냥 답이 딱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아 얘는 보니까 응? 애 낳고 엄마가 좀 이따 바로 도망갔구만. 이렇게 그냥 바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돈이 부자구만. 아 이 사람은 돈을 평생 이 사람은 돈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작년 당신은 이때 돈 벌었구나. 이때 돈 나갔구나. 이렇게 딱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주를 보고 찝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눈에. 그래서 한눈에 보는 사주가 돼요. 한눈에 보는 사주. 그냥 한마디로 사주를 찝어버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이 고급과정까지 다 배우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제는 여러분들 중국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중국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 안 하느냐? 합니다. 하긴 하는데 깊게를 못 들어가죠. 그때 별로 볼 수 있도록 이 중국과정만 공부해도 이런 관계를 공부는 할 수는 있는데 명확하지 깊게는 못 들어간다니까. 일반적인 거는 볼 수 있지만 아주 깊이까지는 못 본다 이거죠. 그런 거를 그래서 어쨌든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거치는 순간 그러면 여기 이 고급 과정에서는 이 초급 중급 내용이 없느냐? 아니야 있어요 다. 왜? 직업을 본다든가 육친관계를 본다든가 질병을 본다든가 학력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이 초급 중급 과정의 이론을 또 다 적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수암실정명리를 공부하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세 번 정도는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또 중간중간에 또 중요한 거는 재차 강구하기 때문에 적어도 같은 내용을 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는 여러분들은 중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의를. 중복해서 한 열 번 들고 나면 나중에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 사주가 보인다는 거죠. 아예 귀에
딱지가 베긴다고 그러죠. 딱지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숙달될 수가 있습니다.